자, 질문할 거 누가 먼저? 남자 권명이고요. 아, 그러면 무오 김이 정축 개묘. 무오 김이 정축 개묘. 정축 개묘. 예, 권명이니까 순행이네요. 정신 신중이죠. 신신유 임술계해 갑자 몇 대운이? 8대운이야 현재 43세. 이 식신격의 평관을 용신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큰 그 대형 병원의 응급의학과 총책임자 의사인데 그 부인하고 이혼했고 그 부인이 바람 나가지고 이혼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법원에서 양육권을 아 부인이 잘못한 게 명백하게 인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양육권도 이 남자한테 있고 그런데 이 지금 질문이 그 임술대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사주 원곡은 이 식신격의 평관이 용신이고 평관을 제사라는 사주 구조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제사라는 사주 구조에서는 격과 용신 중에 약한 것을 돕는 운이 좋은 운이라고 했는데 이 경신 신유대운 좋을 것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지지로 해자축이 와가지고 계속 그렇지. 평관의 통근처가 강해질 때도 그렇지. 좋은 운이 될 것이고 거기까지는 뭐 이걸 가겠는데 임술대운의 경우에는 사주 원곡에 평관이 있는 상태에서 운에서 임수라고 하는 정관이 들어온 것은 관사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지. 하셨기 때문에 이 관사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관살이 강해진 대운이 됐는데요. 예. 네, 근데 이 임술 대운은 왜 이 좋은 대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자. 이 사주는 격은 식신격이에요. 미중 기토 봉기토 안에 올라왔어요. 그죠? 네. 여기 식신격이 식상 혼잡이 왔어, 사실은. 네. 그럼 식신격이 길격에서 혼잡은 안 좋다고 했잖아. 근데 딱 그렇지. 예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제사를 할 때, 일간을 보호한다는 제사를 할 때는 혼잡 때도 항상 왔어. 혼잡 때도 항상 왔어. 을미 무인, 임자 갑진. 이런 사주가 있어. 자, 이 사주도 식신격에 평관 용신인데 혼잡하거든? 네? 그쵸? 혼잡하죠. 혼잡하도 항상 어렵다. 이 사람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독일 미넨 대학에서 막스 이론으로 박사를 받아가지고 동국대 정치여행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똑똑한 책을 한 100권 쓴 사람. 지금 주역에도 능통해요. 이 실정주역이라는 이 책을, 이 책이 지금 상학은 두 권이에요. 책 하나에 몇 페이지 하나에? 1200페이지 가까이 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식신격에 상관 혼잡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 인식을 버리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 거의 패턴이 비슷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자 식신격의 제사라는 개수를 날리는데 이 개수가 대단히 약해요. 예? 개수가 이 축토에만 통을 하고 있어. 이거 엄청 식상이 강하잖아요, 지금 그죠? 식상이 지금 기토 무토가 축미 오까지 다 통을 하고 있어. 그죠? 네. 자, 그럼 임대운 이게 뭐냐면은 정관이 들어왔는데 정관이 들어온 것은 관사론적으로 보면 보지 말고 내가 그랬잖아. 편관이 강했다고 생각하니까 편관이? 편관이 강해져야지 이 사주는. 약한 걸 도와야 되는데. 예? 식상보다 약한 편관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운이 좋은 운이란 말이야. 자, 이 재성운도 좋은 운이겠죠? 왜? 재생사를 해주니까 좋죠. 이런 운도 다 좋은 운이에요.
그럼 식상한테 임수나 그 개수가 두들겨 맞더라도 이거는 평관을 강하게 해주는 그렇지 그렇지 평관을 강하게 해주는 거야. 해자축 인원도 좋아요. 이 을대운은 이제 벽이 바뀌어요. 변격이 온다고. 미중의 기토가 투관되면은 이건 봉기기 때문에 여지수 잡아야 되는데 예? 네. 을목이 투관되면 이 자극한다고 했잖아. 자극. 예? 네. 을목이 투관되면은 기토로 벽을 못 잡는다고. 그렇죠? 네. 그럼 이때 인성에 예? 인성에 편관을 용신하는데 식상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때도 생깁니다. 네. 이 갑목 때문에 그럼 이 지금 갑을 들어올 땐 격이 바뀌나요? 아니 을목 때만 바뀌어요. 을목 때만요? 예. 을목 때만 바뀝니다. 갑목은 안 바뀌어요. 왜? 을목은 묘미합으로 이게 미토가 자극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갑자월축 때문에 기식치살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되네. 이때도. 이때는 기식치살이야. 이때는 기식치살 되네. 돼요. 다 좋네. 그러면 이 을축대운도 편인격에 편관이 있고 식상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기식치살로 한꺼번에 뭉뚱그려. 아니지, 아니. 이때는 변격이 왔다니까. 편인격에 편관을 용신할 때, 우리가 편인격에 편관을 용신할 때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이고. 식상이 없을 때는 일관하고 인성하고 둘 중에 하나가 강하든지 하나가 약하든지 해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그죠? 그리고 그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 조건은. 그러면 갑자대운만 기식지살? 기식지살. 축대운은 네. 편인의 편관이. 엄청 잘 가는 거야. 일관도 강해. 격도 강해. 그 용신이 약한데 용신을 다 해서 다 용신을 다 강하게 만들어주고 다 문을 그냥 다 받아먹고. 병원금만 다랬나요, 성분? 네. 응급의학과 의사. 의사예요? 네. 근데 총 책임자라서 이 사람은 거의 환자를 안 보고, 그 환자, 응급 환자가 왔는데, 뭐, 누구, 한 두세 사람 중에 가장 응급한 사람이 누구고, 누구를 아. 해야 되고, 이럴 때 결재권. 아. 네. 저 선생님, 봉기가 투관이 돼서 식신격이 된 건데, 병격이 왜, 일단은 봉기가 투관돼서 그게 네. 격이 적어졌는데 또 다시 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 봉기가 아니 다른 건데, 다른 거를. 예외가 몇 가지 있어요. 이때 을목이 투관되면, 을목을 배우잖아요. 미월이래도요? 예. 미월 때. 미월일 때. 아, 미월이기 때문에요? 미월일 때. 그래서 봉기 투관이라도 진술 충혈은 봉기 투관에도 이걸 못 잡는 것도 있어요. 진술 충혈은. 근데 일반적으로 예전에 내 이론은 봉기는 무조건 잡으라 그랬어.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근데 내 이론이 왜 바뀌느냐. 계속 이 사주 학문이라는 거는 틀리면 아무짝이 쓸모없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맞는 쪽으로 이론을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이 남자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자꾸 그 부인하고 관계는 부인하고 뭐 자꾸 이혼했으니까. 자, 이 사람은 마누라 복은 없어. 마누라 복은. 자, 왜 없느냐. 첫째, 무죄사주예요. 네? 첫째는 이 축중 신금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에 처박혀 있는 이건 없는 거예요. 네? 밖에 있는 것도 쓸까 말까 하는데 안에 지장 안에 처박혀 있는 거 어떻게 써? 뭔 소리? 자, 첫째는 무죄. 자, 두 번째는 일지궁 중심으로 충미총을 때리고 있었죠. 네? 일지궁 중심. 네? 그래서 일지궁이라는 것은 항상, 일지궁이라는 것은 배우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배우자산이 불안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묘미합은 안 돼요. 네? 네,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묘미합은 안 돼요. 재성이 공망이기도 하네요. 재성 공망이지. 네. 뭐 이것저것 다 겹쳤네.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아마 이혼을 언제 했어요? 이혼. 2017, 18?
무술련? 무술련 중에 했을 것 같아요. 네, 그쯤에 했을 것 같은데. 네? 네. 자, 무술련들도 봐. 일치공신으로 또 축소 형사를 만들어도 한다고. 응? 그러니까, 이런 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복은 없어. 자. 그러니까, 그러면 마누라 복이 없으니까 돈도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응? 돈은 있어. 왜? 규기 승계되고 운이 정도 잘 가면 돈은 있다. 돈은 있는데 남자 사주에 돈하고 재성하고 여자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은 돈대로 따져줘야 되고, 마누라 복은 마누라 복대로 따로 따져줘야 돼. 격이 성격되고 운이 잘 가면 돈 있게 돼 있어요. 출세를 계속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데 돈이 없을 수가 없지. 그렇죠? 네. 두 번째.